걸렸어. 지금부터 이제 녹화 시작이야. 네. 어, 근데 말은 지울 거야. 네. 어. 태하, 티, 슬로우인. 어, 예.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그때 뒤를 받느냐고 물어보면 네 하고 슬로우인 지금도 뒤를 받느냐 네 하고 대답이 네. 나와야 돼. 자, right turn on signal light. 응,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거울과 블라인드스팟을 꼭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서. 완전히 full stop. 네. 그 다음에 left check, right check 하고 사람이 없는 점인지 모르잖아. 네. 이거 슬로우 다운으로 나가다가 봐봐. 조금 더. 조금 지금 더 나가도 우리 안전하잖아. 위험하지 않잖아. 지금 안전하잖아. 그럼 지금 decision 하는데 이때 look over your left line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란 말이야. 네. 스피드하고 핸들하고 각도 타이밍이. 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는 스피드보다 좀 늦게 들어간 것 같았지만은 빠져나가는 건 좀 더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 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자, slow in, look and look. 어, 그리고 shepherd driving 하고 지금 어, 촬영 중이야. 네. 브레이크 미리 써. Look and look. 그리고 nice slow down stop으로 자기 자리까지 가서 쓰는데 지금 left check, right check, full stop 될 때쯤에 앞에 보는 거야. 어, 그걸 habit을 그렇게 만들라 이거요. 어. 그럼 자기가 이 영상을 나중에인가 볼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네. 어, 거의 올리게 될. 자, slow in, look and look. 그러면은 자기가 이 영상에 저 아줌마가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보면은 기억나는 거야, 자기가. 네. 어, 그 리마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 slow in, 노란 불, look and look.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조금 일찍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생각보다. 네. 어. 그래지만 뒤에 사람도 일찍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렇잖아. 네. 어, 봤으니까, 앞에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를 우리는 안 밟고도 아주 럭셔리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네. 뒤에 사람이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네. 뒤에 못 모르는 양이 그냥 엄마인 줄 알고 막 쫓아오고 속도도 하이스피드로 바로 꽁무니 붙어갖고서는 엄마 잃어버릴까봐 막 쫓아오고 있는 양이 있으면 제기랄 어. 네. 그러다가는 우리 슬로인으로 가다가 럭셔리고 나발이고 있잖아. 네. 양떼한테 치는 거야. 그게 바로 양떼가 우리 박아버린다 이거요. Understand?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룩앤룩 이게 철저하게 해야 돼. 네. 슬로잉 할 때마다 이거 다 keep your eyes moving 해가지고 어, left check, right check 네. 하는 거야. 그거 꼭 이 turn face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네. 이런 데서도 슬로잉 하면서 이렇게 한번 척 보고 가라 이거야. 네. 아주 팍팍 이게 아니야. 육군사관 학교생도처럼 하는 게 아니고 네. 군인 아저씨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 동네에 저기 그 뭐야 산책을 저녁 먹고 산책 나온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걸어다니면서 네. 두리번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네. 어, 슬로우인 그렇게 부드럽게. 아휴, 브레이크 늦어. 그러니까 스피드 또 그 봐봐. 이게 브레이크 이거 있잖아. 다 비디오에 찍혀. 부모 알아. 아휴, 네. 개떡같이 밟았는지 실적같이 밟았는지 안다고. 네. 어, 이거 가스도 지금 어, 일단 슬로우인. 그 다음에 신호는 항상 삼각형으로 읽고 뭐 여기가 안 보이면 저쪽을 보고 저쪽이 안 보이면 이쪽 보고 네. 삼각형으로 보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보고 멀리 보면서 알 수 있잖아. 네. 그럼 남들보다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미리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디펜시브도 되는 거고 드디어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시그널 라이트가 할아버지 안녕이니까 내가 지나가도록 안 바뀌겠지만은 저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도 이 밸런스는 안 깨뜨리고 간다 이거요. 네. 그때 얼굴 턴까지 안 하고 그냥 keep your eyes moving 갖고만 해도 된다 이거요. 네. 언더스탠드 돼? 내 네. 말이? 어. 그러면 그런 게 다 파시블해지려면 아 슬로우 인 이, 자기가 이 갭이 앞에 있는 프론트 카하고 베이지 카하고 네. 언제나 인아프 스페이스야. 근데 그게 킵이 돼야 돼. 포샷 포샷 이렇게 만들면은 스페이스가 대답해. 네, 네. 어, 그러면은 자기가 운전 잘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내추럴리 내추럴리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운전이 아니고 네. 흐름에 쏠려 당기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참 불쌍한 중생 같은 양들의 운전이 아니고 슬로우 인, 룩 앤 룩 3단, 2단 계속 슬로우 인 그 이제 부드러운 패스트 아웃이나 3단을 누는데 제가 나올 걸 봐야 돼. 슬로우 인 양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면 안 돼. 어, 어,
이렇게 적당히 힘을 줘서 얘가 슬로우인. 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2단이야 이거는. 어. 근데 이게 얼만큼 스페이스가 좋은 거냐. 스피드가 빠를 때는 아주 많이 떨어져도 괜찮아. 네. 서로 다 빠를 때는 70마일, 80마일. 네. 그러나 10마일, 5마일로 갈 때 그렇게 뛰면 그건 미친놈이지. 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는 밸런스. 네. 아유, 그 둔한 아저씨가 저기 그 밸런스를 잘 모르니까 문제지, 지금. 어쨌든 흐름에 걸맞는 스피드. 네. 그리고 자기 포지션이 얼마큼이 좋으냐면은. 네. 이 앞에 그 베이직 양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면은 자꾸 밟을 정도면 너무 크로스한 거야. 그리고. 네. 너무 빠른 거야, 자기까지에 비해서. 네. 근데 브레이크를 밟기는 커녕 브레이크를 얘 때문에, 이 베이직 카 때문에 슬로우인, 그 내 말 들어가면 돼. 그때 룩룩. 어. 그 베이직 카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 생각이 1%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지션. 네. 그게 유어 포지션이고 쉐퍼드스 포지션이야. 슬로우인. 그 이제 없어졌잖아. 네. 그 제가 베이직이니까 이제 부드럽게 밟는데 1001 이건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것도 슬로우인이고 룩 앤 룩 하니까 뒤에 아무도 없잖아. 네. 아주 진영 멀리 있잖아. 그게 40마일이잖아. 그럼 이제 브레이크 밟잖아. 그럼 슬로우인이요. 이럴 때 천천히 가면서 아주 이미 확보를 하란 말이요. 네. 목자 위치로. 네. 누구도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 없고 자기도 누구한테 방해받지도 않잖아 지금. 네. 브레이크는 아예 안 쓰잖아. 네. 그치?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 자, 슬로우인.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제 베이직이야. 그 얘하고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0.1%의 마음도 브레이크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포지션. 네. 그, 어, look and look. 그런 포지션, 그런 스피드로 제가 킵하면서 언제나 쉐퍼드 드라이빙을 하는 거예요. 네. 장인 혹시 또 목사님 되려는 아저씨 아니야? 목사님이요? 그런 생각은 없어? 저한테는 그런 역할 안 맞는 거지. 자기. 네. 전공이 뭐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 비즈니스요. 비즈니스. 네. 어, 그러면 자기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 네. 어, 내가 보니까 자기 마인드가 좀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 어떤 아저씨가 이러셔? 네. 어떤 아저씨가 이러시냐 이게 빵빵거리면서. 네. 어, 지금 녹화 중이에요. 이렇게 나와 사진. 알겠어? 네. 자, 띄고 체크 아, 한 다음에 앞에 보는 타이밍에 가스를 부드럽게 그 차가 나가는 힘에. 네. 맞춰서 귀신같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패스터를 해나가는 거야. 네. 갭이 없이, 스파크가 없이 스피드에. 네. 슬로우인이야. 네. 어, 띄고 좀 느려서 내가 느려서 그랬어. 네. 어. 그러면 그냥 슬로우인으로 가봐. 네. 인풋이 똑같아야 아웃풋도 똑같다 그랬어 내가. 네. 슬로우인이고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 공부하고 싶으면 3단 넣으면서 또 룩 앤 룩인데 그냥 뒤 놓고. 네. 자기 브레이크를 지금 조금 일찍 쓰기 시작해. 근데 너무 일찍 쓰는 이거 너무 느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갭이 좀 컸어. 네. 어, 그러니까 그 갭이 아주 내추럴하게끔 만들라 이거야. 무슨 언더스탠드 됐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좀 서든 슬로우다운 같이 느껴졌다 이거야. 네. 아무리 여기서 스탑할 거라 하더라도. 네. 이 밸런스를 깨지 말아달라 이거야. 자기가. 네. 무슨 물살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연어냐. 튕겨 올라가게 혼자 눈에 띄게. 내가 눈에 띄는 연 되지 말라고 그러고. 네. 폴리스가 오히려 내 눈에 띄는. 네. 어, 그런 운전으로 바꿔라. 네네. 그게 럭셔리 포지션이고 어, 셰퍼드 포지션이고. 네. 어, 목자라는 게 뭐야? 양을 케어하는 거야. 네. 양을 우습게 보는 게 목자가 아니고. 네. 양을 케어하는 그 책임이 있는 어, 아저씨가 목자고 목동이고 셰퍼드 아니야. 네. 그 그룹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거요 양들은. 네. 어? 원래 양떼들이란 말이 있잖아. 양떼들. 네. 어. 네. 쉬울 양이라 그러는 거 알지 그거? 네. 어. 난 저기 모래 들어 본스에 들어가고 있는 그 폴리스 아저씨 잡아서 자 슬로우이 어, 그거 다 본다 이거야. 나는 할 거 다 하고 말 볼 거 다 보면서 어, 할 거 다 한다 이거야. 그것도 럭셔리하게. 왜? Your position is right. 아, 어, 저기 뭐야 그 포지션이잖아 이거 셰퍼드 포지션. 네. 미리 그러니까 look earlier 할 수 있고 look so far 할 수 있고 slow in look so far 할 수 있고 look so 어, 아, 룩 머치 뭐 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지션. 네. 어, 그런데다가
시그널 라이트를 리딩이 아주 가능해서 네. 아주 95% 이상을 언제 옐로 라이트 온이 됐는지를 알아맞히는 거야. 네. 95% 이상. 그러면 네. 왜 100%가 아니냐? 5%는 변칙 신호등이란 게 있어. 아, 네. 햄버거 먹고 나니까 이렇게 힘이 난다, 제기라. 아, 아까 내 배고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나 진짜. 아, 진짜. 진짜요. 자긴 배 안 고팠어? 저도 배 고팠어요. 그치? 아유. 아침 7시? 8시에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안 먹고. 아유, 그랬으니 뭐 얼마나 배고프겠어. 근데 그 거기다 불합격했는데 이렇게 끌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은. 브라키스네 바로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네. 오늘 내 뒤를 했잖아 자기한테. 네. 그 약속을 지켜줬잖아. 그 자기가 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네. 슬로우 인 알 거 다 안다 이거 내가. 네, 네. 계산이 안 되는 아저씨가 아니고. 네. 왜냐 자기 한국인이잖아. 네. 자기 하나 똑바로 운전 잘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자기 주변에서 최소한 한국인 욕은 안 얻어 먹어. 운전 때문에 네. 자기 외국 친구들이 네. 한국인 운전 우습지 않게 생각한다고 네. 럭셔리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붙잡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야 돼. 자기 이 차를 타는 사람은 네. 자기 차를 타는 사람은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자빠져서 자 나중에 자 좀 멀리 가면 다 자 코 걸고 홀로 언론 있잖아 라디오 들으면서 아니면은 CD 들으면서 간다니까 참 아이 내 빠뜨릴 뻔했네. 뭘요? Congratulation 송을 하나 내가 Celebrate 뭐지 그런 거가 하나 틀어줘야 돼. 좀 기다려봐 찾아줄게. 네. 내가 한 번씩 틀어주는 게 있어. 탐 존스의 Keep on Running. 이건 아니야. 1번인가. 이거 자기 축하 송이요. 스피커가 네. 며칠 전부터 다시 갔어. Keep on running, running from my home. One fine day I gotta be the one to pick up the stand. Oh baby, I gotta be your man. Everybody's talking about me. It makes me feel so bad. Everyone is
이렇게 센 거야. 네. 자, 3단 슬로윈. 45 마일 존이야. 자, 이 엔진 브레이크는 올라갈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네. 뒤로는 힘이 없어갖고 여름에 사람들 많이 타가지고 에어컨 잔뜩 키고서는 언덕길 한 10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언덕길 올라가는 길도 많거든. 라스베가스 네. 가다 보면 네. 슬로윈 거기서 있잖아. 언덕길에서 D를 놓고 오르지 않은 건 I know D only. 네. 그러면 자 할아버지 안녕. 45 미리 보라 말이야. 신호등 삼각형으로 보고 슬로우인 정신 차려. 거기서 네. 어떻게 패스터가 나와. 3단 벌써 3단이야? 네. 저 그냥 슬로우인으로만 가봐. 거기서 패스터 하면은 막 브레이크 밟고 싶으면 유혹이 막 들어. 네. 자 2단 look over your right line. 라이트 라인. 네. 왜냐면 저 헤드라이트 네. 보면 네. 눈부셔. 저거는 뭔가 워닝을 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네. 이 세컨드 마이 아 저기 2단이요. 그치? 네. 그 신호는 지금 빨간불이야.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 Look and look 하면서 아주 나이스 슬로우 다운으로 가서 자 3단으로 앞드럽게. 그리고 이제 다시 D로 바꿔줘. D. 그리고 40라는 거 요것도 읽으라고. 네. Slow in, look 하면서 자이크 스피드를 봐. 네. 그 다운 읽고 멀리 봐. 미리 보고 멀리 봐. 네. 그런 포지션이 목자 포지션 아니야. 노란불 된 것도 알았지? 네. Slow in, 쟤 들어오는 거 봤지? 네. 네. 그럼 쟤가 잘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자 Slow in이고 지금 3단 놓고 2단을 넣으면서 풋 브레이크도 같이 써봐봐. 그래갖고 룩 앤 룩도 벌써 했어야 돼. 네. 그 나이스 슬로우 스탑을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스탑 하면서 레프트 체크 라이트 체크 앞에 보기 하면서 네. 2단으로 스타트 해도 되고 3단 스타트도 되고 1단 스타트도 다 돼. 네. 뒤에서도 스타트 되는 거고 네. 그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비가 오고 있었고 여기 지금 아이스가 막 떨어져 있고 막 뭐 네. 이러면은 그때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때는 이게 제한이겠지. 이게 완전 그거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거야. 지옥과 네. 천국이 막 벌어져 거기서. 네 지금까지는 어머님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삶은 꼭 그냥 산 아니면 그런 데 갈 때만 쓰라고. 이거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슬로우하게 그런 거 말고 그냥 꼭 산만 갔을 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그런 데서 많이 피로를 하는 거지. 네.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터넷을 서치를 해봐. 네. 운전 잘 슬로우인 50마일이야 이게. 네. 우리 뒤를 보고 그리고 슬로우인에서 늦으면 이렇게 살짝 또 네. 슬로우인 그러니까 가스를 살짝 눈을 헤드라이트 보면 아니지. 네. 행여라도 헤드라이트 보고 있으면 자기 짱구요. 보자 이렇게 하고 요런 기법 있잖아. 네. 자 노란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다 워닝이라 그랬잖아. 3단 네. 3단 그 뒤를 봐. 넉넉하잖아. 얘랑 네. 스피드도 비슷하잖아. 네. 그리고 keep parallel, keep space야. Look over your left line or look over your right line. 너무 늦어지기 전에 또 살며시 하든가 이게 느리면은 D로 바꿔주고 네. 그러면 소리도 부드러워지잖아. 네. 그리고 또 코너지만은 내리가고 신호도 1001은 아까부터 했고 네. 뭐 50마일이고 뒷사람은 넉넉한데 우리 스페이스가 넉넉하다면 네. 이럴 때 50마일 아니라 55 정도까지는 밟아줘야지. 네. 이 동네 아저씨들이 이쁘다 그러지 안 그래?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쯤 슬로우인 해야 돼. 왜? 네. 거기서 계속 밟은 거 있잖아. 네. 우리가 너무 지나 지금 우리 슬로우만 하면 돼. 1000, 1000, 2 이제 오케이 시그널. maybe 이렇게 자 3단 놓고 2단 놓고 왜 노란불 봤거든. 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아주 럭셔리하게 밟아서 나이스 슬로우 스탑으로 자기 자리까지 가서 조금 더 리를 뭐 스탑 이때 벌써 두 번 이상은 잘 봤어. 이거 브레이크 뛰고 라이프 체크 라이트 체크 하면서 부드럽게 스피드가 네. 스타트도 노란불 봤으니까 너무 늦지 말라 그랬어. 네. 슬로우 인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좀 일찍 쓰기 시작하는 거야. 룩 앤 룩 하면서 아주 나이스 내추럴 슬로우 다운으로 네. 자기 자리까지 가. 지금 이거 완전히 다큐멘터리 제작 수준이다. 네. 이거 지금 안 그래? 네. 지금 봐봐 시간이 내 제법 찍었어. 지금 7분 아니야 19분 찍었어.
19분. 네. 근 20분을 찍고 있어. 네. 이게 비디오 카메라 장점이야. 그리고 내가 좀 유튜브에 조금 고참에 들어간다고 있잖아. 네. 나는 이번에 내가 그 50분 정도 되는 용량도 올려봤는데 거침없이 올라가. 다른 사람들은 10분이 못 올리고 그랬던. 네. 리미트가. 네. 그 좀 조금 잘한다고 15분. 네네. 네. 내가 영화가 35분인데 올라갔고. 지금 이제 40분 넘는 거, 50분 정도 되는 거 올려봤는데 올라가더라고. 업로드 돼. 그러니까 봐주는 것 같아. 네. 고참이라고. 네. 유튜브에. 조인한 게 내가. 네. 2006년도 조인이거든. 오. 2006. 꽤 오래전부터 조인했네요. 그리고 영상 올린 거는 본격적으로 올린 건 4년? 그 정도부터 했을까 아마. 근데 첫 바따로 올린 게 내가 네. 공놀이 운전법이야. 이거지. 책상 다리 운전, 아빠 네. 다리 운전. 토펜과 캐년 블러버드 다운힐 45마일 25마일 15마일 이런 네. 그런 존 커브앤 다운앤 뭐 그런 길 있잖아. 네. 그거 다 아주 위험한 길이야 거기. 근데 여기서 레인 친치라도 할까요? 잠깐만. 네. 그런 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네. 자기 지금 이거 길만 네. 보고 가지 말고 네. 내가 지금 자기를 가르쳐 줄 때 얘기 잘 들어. 네.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 이 소리야. 네네. 오케이, fast. 운전에만 집중해. 집에 돌아가는 거는 조금 기다려. 네. 내가 쏴줄 때 그냥 받으라고. 네. 기꺼이 감사히 받으라고.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또 자기가 남한테 쏴줄 때는 또 확실하게 쏴주라고. 네. 알겠어? 비즈니스라며 자기. 네. 전공이. 내 말 틀리지 않을게요. 하나의 고객을 잃으면은 천의 고객을 잃고 하나의 고객을 얻으면은 천의 고객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 네. Slow in. Just slow in이야. 야, 이럴 때 무서우면 자기가 3단을 넣을 수도, 아니 2단을 넣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이미 여우가 씨 벌써 3단으로 가고 있었어. 자, 내가 뒤로 바꿨어. 아무것도 밟지 마. 네. 그냥 쟤는 다 브레이크 밟고 가고 있잖아. 얘는 안 밟고 있네. 네. 두 명은 안 밟고 두 명을 밟았어. 그치? 네. 신호등 읽어. 1000. 조금 위험한 시츄에이션 같으면 3단을 놔봐. 네. 가급수 남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때 뒤도 봤었어야 돼. 네. 45 밟고 그냥 뒤로 바꿔줬고 신호등은 1000 하고 있어 벌써. 네. 갈 수 있다 이거지 이 신호등은. 근데 왜 5%는 참 왜 못 읽어내느냐. 변칙 신호등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원모 타임 혹은 저기 그 네. 뭐 슬로우인 얘가 우리 앞으로 오고 싶어서 지금 관장을 했거든 옆에 있는 애가. 네. 그래서 쟤를 포기하게끔 기브업을 시켰어 내가. 네. 왜냐면 여기 지금 멀지 되잖아. 네. 그리고 슬로우인 했어. 그 브레이크는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 네. 룩 하면서 이건 벌써 랩턴 두 개고 나는 거 벌써 알아야 되고. 네.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말고 자기 자리까지 가면서 랩책 라이책 앞에 볼 때 딱 서. 네. 차가 딱 그 타이밍이 그렇게 하라고. 네. 스탑하고 난 다음에 보면 too late이 될 수가 있어. 네. 스탑핑하는 과정에서 랩책 라이책을 넓게 하라고 턴 페이스를 해가지고. 네. 그냥 시험에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자기도 이제부터 드라이빙 시작이야. 네. 가르칠 놈이 더 열심히 가르치면 어떡하냐. 배울 놈이 더 열심히 배워야지. 안 그래? 네, 자 네. 이제부터 자기네 집까지 2마일 남았대. 네. 얼마 안 남았어. 네. 어쨌든 가면서 어쨌든 참 크루즈 컨트롤 참 못 써보고 있지. 네. 프리를 안 탔으니까. 네. 아휴 근데 이제 내려야 된다 이제. 암만 배도 부르지만은 나도 올라가야 되잖아. 네네네. 네, 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유 자 브릭 띄고 체크하면서 부드럽게 나가면서 비슷하게 가스를 스테디하게 RPM을 높여나가는 거야 이렇게. 네. 꾸준히 봐봐. 그리고 지금도 봐 늦어지지 않겠고 얘보다. 네. 이렇게 밟을 때 이럴 때 3단 넣고 아니면 2단 넣으면은 완전 터보가 돼버려요. 2단이야 이거 지금. 네. 슬로우인 그다음에 다시 더 faster. 힘이 넘치는 거지 이거는. 네. 그치? 네. 자 3단 났어. 그리고 뒷차가 이제 조금 알았어 우리 실력을. 그래서 조금 조심할 거야. 슬로우 인.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제를 위해서 일찍 써. 네. 근데 일찍 쓰라고 해서 하드리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거야. 아주 소프트리 쓰기 위해서 일찍부터 브레이크를 프레스 시작하라 이거야. 룩앤룩
잘 맞춰서 앞뒤 밸런스를. 네. 어, 요만큼만 도망가도 살아. 어떨 때는. 근데 요거 때문에 다치기도 해. 알겠어. 요건 네. 에스케이프 스페이스요. 자기의 네. 최후의 보루야 이게. 네. 어. 늘 넉넉히 가지라 이거 이납하게 네. 분위기 보면서 뒤를 꼭 보면서. 네. 어.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진짜 이런 게 다 어, 진짜 트레이닝이야. 알아? 네. 이게 훌 이게 진짜 드라이빙 레슨이야 이게. 네. Understand? 아 이거 네. 내가 네. 녹화하는 거는 내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있잖아. 내가 평상시에 하던 말대로 하고 있는 중이요. 네. 물론 이거 다 이래야지 한다 그랬지만은. 네. 근데 원본으로 돌리게 하면 그대로 또 나와. 네. 나는 들을 수 있어. 네. 근데 고객들은 못 듣지. 그냥 음악만 듣게 되지. 네. 어, 내가 설마 이걸 이대로 오픈을 하겠냐. 아무리 목소리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치? 네. 어, 근데 경치는 좋잖아. 그리고 자기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드러나는 거야. 고객들은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고객이 되니까 이상하다. 돈도 10원도 못 벌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고객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subscribe 아니면은 그냥 뭐야 그냥 그 뭐라 그냥 네, 워쳐 그, 비디오 워쳐 어 네. 그냥 어. 그런 거지 뭐 난 1원도 못 벌어봤다 유튜브에서 벌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 이거 하고 자 어쨌든 이 밸런스를 맞추고 갔는데 제가 짜증이 났어 뒤에서 네. 어 왜 자기가 내 순단 났어 제가 자기 늦게 가걸랑 지금 네. 얘가 우리 뒤에 있던 애 얘가 네네네. 아까 몸에 기죽어 하고서 못 따라오다가 있잖아 네. 자기가 밸런스가 갑자기 깨지고 느려졌거든 네. 응 언밸런스가 되기 시작하고 네. 못난이 밸런스가 되기 시작했거든 네. 내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네. 어 자기 셀프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에이씨 뭐여 이러면서 라이트 시그널 켜고 레인 체인지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감히 우리 앞으로 들어오진 않아 네. 어 자 슬로우인 왜냐면 아까 조금 봤거든 어 근데 이게 좀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얘 앞에 차가 늦게 가기 시작하면 바로 들어와버리지 그러니까 들어와도 괜찮을 만큼 가란 말이야 자 슬로우인 브레이크 밟고 시작하자 네네. 자 지금 이럴 때 2단을 넣으면은 여기 지금 아이스나 어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 브레이크는 이제 쓰기 시작해 그러면 좀 늦게 쓰기 시작하면서 스피드가 장난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네네. 어 꾸준히 밟아 그리고 부드럽게 힘을 떼 그리고 부드럽게 아 그게 뭐가 부드럽냐 자 슬로우인 어 슬로우인 자 3단 다시 또 얘가 우리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어 55마일 존이야 자 슬로우인 룩 하고 어 자 여기서 목자처럼 가는 사람은 자기뿐이 없잖아 네. 다 양아냐 그치 네. 자 얘가 못 들어오게 지금 내가 용을 쓴 거야 지금 네. 지금 슬로우인 했어 너무 빠르기 전에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네. 공포를 느끼지 않을 만큼 네. 부드럽게 그리고 슬로우인 패스트하게 연속이면서 지금 우리가 제일 빠른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어, 옆에 차들을 추월하고 있죠 자 슬로우인 헤드라이트 보지 말고 네. 어, 자 슬로우인 look over your right line 어. 그 슬로우인 패스트하고 이것만 반복을 하면서 봐 해봐 어. 재밌잖아 네. 슬로우인 재미없고 무서워 어. 무서울게요 어. 근데 유스도 될 거예요 어. 곰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곰도 자꾸 시키면 유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육이 되는 거예요 훈육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슬로우인 뭔가 노란불이 번쩍거린다는 거는 플래싱은 네. 워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 그건 시그널 어에드예요 지금 서 있었어 어, 그 너무 신호등 있으니까 미리 봐. 1001. 다음 신호등도 미리 땡겨봐. 1001. 헤드라이트 보지 마. 네. 슬로우인이고. 자, 이럴 때 2단 넣으면서 브레이크를 쓰기 시작해봐. 그리고 룩 하고 아주 나이스 슬로우다운. 자기 지금 1등으로 왔다는 거 알아 몰라. 여기. 1등으로, 그리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아주 멋있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아 몰라. 운전이. 알아요. 자, 브레이크 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하고 있어. 어? 네. 내가 도와주니까 어. 자 근데 이걸 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네.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시켜 아 너무 빨라 2단 놓고 슬로우인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났잖아 기어는 2단이었는데 가스를 세게 썼으니까 네. 언밸런스가 되면서 왕 하고 지어짜는 소리가 났잖아 천천히 가자고 2단에 닿았는데 왜 저기 그 가스를 그렇게 세게 밟으세요 아니야 아야야 하는 소리야 그게 네. 아파요 뭐 이러는 거야 자 슬로우 인
브레이크 밟아 미리 빨간 불이야. 어 미리 브레이크 써 이건요. 근데 우리 뒤 차하고 우리 너무 하이 스피드로 왔어 자기. 그러니까 브레이크 잘 써요. 그렇잖아. 자 부드럽게 힘을 빼. 어 이게 갭이 안 생기게끔 지금 떼서 쓰지 마. 빨간 불이야. 슬로우만 해. 빨간 불 빨간 불이요. 어 자 지금 브레이크를 쓰기 시작해 미리. 뒷사람이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이스 슬로우 스탑으로 잘 서요. 어, 뒤에 한 번 더 보고 룩룩 풀 스탑 앤 부드럽게 힘 빼. 그리고 체크하면서 가스를 부드럽게 쓰기 시작하면서 스테디하게 이 프레스하는 그 파워를 업투 업투 시켜나가는 거 naturally. 근데 벌써 1000원은 벌써 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건 과연 갈게. 슬로우 인 우리 디스오베이 아니야.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판단이 빨라야 돼. 그렇지. 네. 어 그러려면 look earlier 할 수 있어야 되고 look so far, look much more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네. 어 그러려면 포지션이 쉐퍼드가 돼야 돼. 그리고 저 시그널 라이트의 미닝을 다 리딩 해갖고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 네. 그런 놀리지가 아까 봐 뭐가 있어야 돼. 다 슬로우 인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스킵되는 신호등도 있고요. 뭐야 할아버지 안녕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직은 괜찮다 이 시그널 라이트 나온다고 손바닥에. 네. 그러면 그건 스킵이 된 거야. 근데 이제는 노란불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안녕이 딱 나와. 네. 시그널 그게 바로 그거는 one more time 시그널이야. 내가 만든 말이야. 네. 어 그런 걸 변칙 신호등이라 그래. 원래대로 안 하고 그때 교통량에 그 트래픽에 맞춰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 여기가 너무 빨리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은 트래픽이 많이 늦어지니까 이쪽을 별로 사람이 없으면은 이쪽을 많이 준다고 신호를 원모타임 원모타임. 네. 그거 알아? 슬로우인. 어? 네네. 3단. 아휴 2단. 아니 무서워 죽겠네. 이거 볼 틈이 없는 거야, 그치? 네. 이거를 볼 시간이 없어. 여기 보기도 바빠서, 그치? 응. 네. 자, 무섭지, 약간. 응. 그래도 앞에 사람은 브레이크잖아, 계속. 네. 자, 그냥 한번 버텨봐. 어, 고장 나면 내.